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전신의 도둑놈들이 다 우글우글해가지고 다 도둑질하는 겁니다. 나라 돈은 공돈이니까 약탈하는 거죠. 세금을 낼 수 있는 이런 봉급쟁이나 이런 다음 고소득자들은 그냥 약탈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금을 700배까지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뜯어가지고 뭡니까? 해먹는 겁니다. 이게 뭐 잘 되겠습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궁금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96%가 노동조합에 대한 세금 지원을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96%입니다. 보시죠. 노동조합의 10년간 중앙정부 178억 원 지원, 지방정부 1344억 원 지원, 정부가 세금으로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인가 물어봤습니다. 첫째, 가능한 일이다. 사회시민단체 지원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3%입니다. 둘째, 옳은 일이 아니다. 노동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이익단체이기 때문이다. 96%입니다. 잘 모르겠다. 네, 1%인 겁니다. 96%의 시민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급 노동단체들이 운영돼야 된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1500 가운데 또 얼마나 많이 빼먹었겠습니까? 그이후 진절머리가 납니다. 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다 그냥 해먹는 겁니다. 예. 노조원들이 내는 조합비가 엄청난데 또 무슨 보조를 받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예. 그냥 참 예. 정말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96% 정도가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